봄이 왔습니다. 자꾸만 밖으로 나가지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그럼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거든요.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봄을 만끽하던 그때 주차된 차가 후진을 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아, 지금 봤어요? 싫으면 저 눈으로 욕하는 거. 입도 약간 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찔한 상황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한번 볼까요? 어? 자전거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니까요? 바깥에서 볼까요? 멀리 안 갔어요. 뒷바퀴만 살짝 옮겼는데 차 안에서는 안 보인 거죠. 저렇게 큰 옆으로 세웠는데 말도 안 돼. 방향을 틀면 사이드미러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자동차의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자동차 옆에서 달릴 때는 어떨까요? 뒤쪽에 있을 땐 보이지만 운전석 옆으로 오면 거울에선 사라집니다. 야, 마술 같다. 그냥 사라지네요. 사이드미러만 보고 운전할 경우엔 못 본다라는 얘기죠. 차도에서 자전거는 주로 가장자리 차선, 그러니까 자동차의 오른쪽에서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어떨까요?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또 있습니다. 자전거가 앞에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 설마? 어머, 없어. 와, 성인 남성도 안 보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저기 서 있으면 더 위험하네. 그렇죠. 운전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차량 주위를 지날 때에는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와. 그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필러라든지 아니면 후방에 이제 사이드 미러 쪽에서 안 보이는 이제 곳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회전할 때는 한 번 차를 멈춰서 뒤에 오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좀 깜빡이도 미리 넣어서 뒤에 오는 이제 이동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